설렁탕을 해봅니다. 지금 보이는 게 저게 물김입니다. 물김을 냉동 상태로 만들어서 파는 거 있거든요. 근데 오다가 해동이 좀 됐습니다. 근데 이거를 바로 한꺼번에 못 드실 때는요. 한꺼번에 먹기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나누어서 이건 바로 냉동시켜야 되는데요. 씻지 말고 바로 냉동시켜야 합니다. 물김이 좀 빨갛게 변했거든요. 변해도 괜찮습니다. 약간 해동이 된 상태지만 어차피 한꺼번에 다 못 먹으니까 4등분해서 이렇게 한 번씩 먹을 만큼만요. 저렇게 나누어서 일단은 얼리겠습니다. 이거 다 못 먹거든요. 이건 이렇게 해서 얼려 놓겠습니다. 아직 얼음이 많이 있죠. 자, 이렇게 1kg짜리를 4등분하면 한 250g 정도 남거든요. 요거는 얼리고요. 자, 요걸 가지고 한번 그냥 바구니에다가 살살살 그냥 이렇게 살살살 몇 번 이렇게 헹궈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헹궈서 오늘 이렇게 해서 물김 볶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물김에다가 참기름을 반스푼 150g 정도 되고요. 다진 마늘 반스푼. 오늘 된장을 좀 넣을 거거든요. 자, 된장을 이렇게 반스푼 좀 섞어주겠습니다. 물김을 너무 오래 끓이지는 않고요. 물을요, 뭐 물김이 조금 잠길 정도만 넣겠습니다. 많이 넣지는 않고요. 약간 잘박하게 해서 먹겠습니다. 아까 된장을 반스푼 넣었지만 멸치 액젓으로 간을 하겠습니다. 우리 코에 익숙한 그 김 냄새가 막 나요. 대파를 조금만 다져서 넣고요. 이제 다 됐습니다.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간을 한 번 더 보고요. 파래 그 김 맛이 나네요. 근데 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. 자, 액젓으로 간을 좀 더 하겠습니다. 아니면 여기다 된장으로 간을 더 하셔도 됩니다. 다 됐습니다. 이제 불 끄면 됩니다. 마지막에요. 이렇게 깨소금을 뿌려서 고소하게 드시면 됩니다. 약간 걸쭉하면서 물김을 밥에다가요. 척척 이제 걸쳐서 드실 수 있게. 250g이 양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. 김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. 대접에 한 그릇밖에 안 나옵니다. 근데 국물 많이 하시고 싶으면 멸치 육수 있죠. 그거 내서 많이 하셔도 돼요. 저는 국물 맛이 시원해요.